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먼지는 몰아서 도는 상의 사냥터를 잘안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데미지가 부족해서. 2번. 사냥터 자리가 없어서. 3번. 경험치 차이가 안 나서. 4번. 경험치 차이가 안 나는데 마리수가 비슷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지요. 자, 여기는 아르카나 사냥터지요. 자, 경험치가 48만 5803을 먹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모라스 지역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서 제일 높은 몬스터를 잡았을 때의 경험치가 48만 6417. 48만 6417. 아, 경험치 차이가 7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게 무슨 논리냐? 메이플 시스템은 말이죠. 경험치 페널티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르카나에서는 9렙 차이가 났기 때문에 105%의 경험치가 먹는 거고, 에스페라 같은 경우는 기본 경험치에 랩차가 239, 244니까 14렙 차이죠. 96%밖에 먹는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라스를 잡고 아르카나를 잡았을 때 마리수가 똑같다. 그러면 굳이 이제 모라스를 안 가고 편한 사냥터, 자신이 추구하는 사냥터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아르카나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 요게 하나 나와야겠구만. 나무위키에 가면은 몹별로 체력, 경험치를 볼수 있죠. 이 경험치에 105%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잡았었죠. 이걸 잡았을 때의 경험치는 50만 9964에 96%를 먹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아르카나에서 몬스터 숫자가 모라스 몬스터 숫자랑 똑같다. 경험치 차이는 700 나죠. 레벨 페널티라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 이제 사냥터를 정하고 할수 있겠죠. 상위 사냥터를 안 간다는 조건이죠. 고맙습니다.